2020년 5월 21일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정말 빠른 속도로 코딩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야말로 빛의 속도, 빛의 속도로 코딩을 전개. 아마 광속 코딩이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돌지 않을까 싶어요. 광속 코딩. 지금 이번 달 들어서 전개했던 코딩들이 국세청, 반자동 국세청이죠. 반자동 국세청. 그래서 요거는 지금 기존의 어떤 국세청 관련 10만여 명의 역할이죠. 10만여 국세 세무 관련 전문가들,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종사자들의 역할을 상당 부분 보완. 혹은 대체. 백엔드 코딩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자동 국세청. 그리고 우리가 또 국가 재무회계 인프라 또 코딩했는데, 요건 역시도 10만여 경리 재무 회계 관련 종사자의 역할들을 상당 부분 대체하거나 보완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두 가지 하고, 또 세 번째는 은행이죠. 표준은행과 표준화폐도 마찬가지. 백엔드 모듈은 이제 거의 완성을 했어요. 완성했는데 마지막으로 활용 점점 단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10만여 금융 관련 종사자들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할 거라고 봐요. 보완할 거라고 봐요. 대체가 아니라. 이고 해서 대략 이번 달에 들어서 증개한 게 이거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니까 요 2, 3, 4항 있잖아요. 항에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추가하게 돼요. 2, 3, 4항 플러스 블록체인. 요걸 지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사실 코딩은 끝냈어요. 끝냈고 내일 일점에서 그 강좌 형식으로 해서 코딩 코드 내용을 또 설명드리는 강의를 아마 10개 정도 업로드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업로드하기 전에 이게 뭔지 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에서 오픈에시와 블록체인의 관계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니까 오픈에시, 우리 쓰고 있는 오픈에시잖아요. 오픈에시는 이죠 just another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예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니까 기존의 블록체인과 달리 블록이 없어요. 블록이 없고, 그리고 마이닝 과정도 없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컨센서스 과정이 없습니다. 그죠? 요게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블록과 마이닝과 컨센서스를 제거한 것이 오픈에시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트랜잭션 피도 없죠. 그죠? So, no transaction fee. 사실 트랜잭션 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요걸 제거한 겁니다. 제거한 거고, 그렇다면 블록이나 마이닝이나 컨센서스는 블록체인의 어떤 정의잖아요. 정의. 핵심 사상이 컨센서스잖아요. 컨센서스를 어떻게 도출하는가, 그 방법론으로서 블록체인이 제시된 거잖아요. 근데 컨센서스를 제거했다는 거죠. 제거를 했습니다. 컨센서스 없는 컨센서스라고 오픈에시라고 해야 됩니다. 이 컨센서스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오픈에시에서 수풀 개념입니다. 수풀 and tiny blocks. tiny blocks. tiny numerous blocks. 그러니까 수십억 개의 블록들, 아주 작은 블록들이 기존의 블록체인의 블록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타이니 뉴멀러스 블록, 이것들이 무엇인지, 수풀이 무엇인지, 수풀은 우리 지난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 번 살펴봤는데, 이 타이니 뉴멀러스 블록은 아마 이번 에피소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풀과 타이니 뉴멀러스 블록이죠. 이것과 우리가 이미 코딩을 했던 반자동 국세청 그리고 또 재무회계 인프라, 그리고 표준은행해서 지금까지 구성된 전자여건의 기본 골격이 구성이 되도록 했어요.
근데 전자여권 치고는 뭐 여권은 여권인데 여권 치고는 뭔가 많이 붙잖아요. 이렇게 왜 많이 붙는지 그것도 이번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전자여권에 이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모듈들, 이런 좀 특이한 모듈들이 부과되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이,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해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면은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의 코어는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프라이빗 퍼블릭키에 의한 트랜잭션이죠. 그죠? 트랜잭션의 베리피케이션. 요게 한 가지 모듈, 프라이빗과 퍼블릭 키를 이용한 겁니다. 프라이빗 키, 뭐 줄여서 사인인 키, SK 퍼블릭 키, 그리고 또 뭐 사인 디지털 시그너처죠. 디지털 시그너처. 요 메커니즘 하나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록, 그죠? 체인, 체인 오브 블록스. 요 두 가지가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죠. 근데 요 부분 체인 오브 블록스를 우리 이제 오픈에시에서는 뉴머러스 타이니 블록, 뉴머러스 타이니 블록으로 대신을 합니다. 뉴머러스 타이니 블록, 요게 뭔지, 그걸 10억 개 혹은 100억 개, 1000억 개의 작은 블록들로 큰 블록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마이닝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오픈에시예요. 그게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는 아마 첫 실제 사례가 요거예요. 국세청과 인프라와 재무회계와 표준은행, 여기에 코드.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블록들이 수십억 개의 아주 작은 블록들로 나누어져서 적용되는 과정들을 내일점에서 에피소드 10개 정도로 정리돼서 올릴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여기 혹시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래머를 위한 블록체인, 그리고 블록체인 중급 강좌가 여기 있어요. 중등 3, 4년 차 강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아주 기초 과정이 또 있죠. 중등 1년 차, 2년차, 여기 있네요. 완전 초보를 위한 블록체인 강의, 중국 2년차, 그리고 중등 3, 4년차에 있는 블록체인 중급. 특히 블록체인 중급은 비트코인의 기본 동작 메커니즘을 제가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조하시면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핵심적인 사상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오셨다고 상정을 하고 내일 강의는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자, 블록체인 코어 메커니즘인데 트랜잭션의 베리피케이션, 시크릿 키라고도 얘기를 하죠. 시크릿 키, 퍼블릭 키, 디지털 시그너처가 여기에 우리 오픈에시의 국세청과 재무회계 인프라, 표준은행에 적용되는 그 메커니즘들, 그죠? 그리고 수많은 아주 작은 블록들이 뭐예요? 요걸 대신하는 거예요. 요걸 타이니 뉴머러스 타이니 블록스, 아주 작은 블록들이 제어합니다. 이게 오픈에시입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트랜잭션 피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듈을 이제 이미 코딩은 끝났고 요거 이제 강좌로 해서 정리를 해서 내일 좀 업로드할 것이고, 왜 전자여권에 이러한 특이한 모듈들이 부과되는지 이것들을 좀 한 번 더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니까 지금 우리 전자여권을 구성을 하잖아요. 그 전자여권의 시장이 어디냐는 거죠. 전자여권의 수요자, 전자여권의 수요자는 저는 한국을 포함한 194개의 국가라고 봐요. 국가 단위로 판매를 하려고 전자여권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여권 내에는 방역 인프라, 요즘 코로나로 말이 많죠. 방역 인프라, 그리고 뭐 도청, 뭐 시청, 동사무소, 읍면동 사무소와 같은 지자체, 읍면동 사무소 인프라도 있고, 뭐 경찰청, 소방청, 또 특허청도 있을, 국세청 등등등 국가, 대부분의 국가 인프라죠. 그죠? 국가를 구성하는 인프라들이에요. 인프라들인데,
요 인프라들은 누구 거냐니까 한국 걸 말하는 겁니다. 한국의 이러한 인프라들, 그죠? 한국의 이런 인프라들이죠. 이러한 인프라들을 주성화, 자동화 시키는 거죠. 자동화 시켜서 자동화해서 만들어지는 게 전자유권이 되고, 요 전자유권을 한국을 포함하는 194개 국가에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국가에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 거의 뭐 매우 합리적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무료죠.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무료로 제공하고, 무료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수익은 발생해요. 당연히 수익은 발생합니다. 수익은 구글이 지메일을 무료로 우리한테 제공하지만은 그렇다고 요 그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유튜브도 우리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은 또 유튜브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죠. 뭐 광고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그죠?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요 수익은 교육법인의 활동 비용으로 충당.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뛰어난 국가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 인프라는 세계 최고라는 것을 이번에 입증했잖아요. 이러한 인프라를, 방역 인프라를 전 세계 다른 나라 국가에 판매하거나 제공하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걸 쓸 수가 없어요. 왜 쓸 수가 없느냐 하니까 요 방역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IT 인프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의 방역 인프라뿐만 아니라 IT 인프라, 도청, 시청, 읍면동사무소, 경찰청, 소방청, 특허청 이 몽땅을 다 세트로 시스템화 한 다음에 그 시스템을 판매를 해야 돼요.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방역 인프라만 달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행정관청이라든가 국가 시스템이죠. 국가 시스템을 다 자동화해서 자동화한 시스템을 이들 국가에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게 전자유권입니다. 그죠? 너무나 이건 뭐 뜬금없는 얘기고 무슨 그런 너무나 환상적인 이상적인 공상 같은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공상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코드로서 증명하는 거예요. 코드로 증명. 실제 동작하는. 그죠? 실제 동작하는. 실제 동작하는 코드로 제공하는 건데 물론 이런 뭐 이상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이런 자신의 이상과 뜻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저는 코드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 멋진 코드든 아니면 뭔가 응성해서 좀 뭐 응성한 데가 있던 어쨌든 간에 어쨌거나 동작하는 눈앞에서 동작하는 코드로 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청이든 시청이든 읍면동사무소든 얼마나 그 수준이 얼마다가 되든 간에 실제 동작하는 코드를 제시하는 것이 제가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실제 동작하는 코드로 제시 이미 한 것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미 제시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완벽한 시스템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아주 깊이 있게 다 적용을 했을 때요. 적용한 것을 이번에 업로드하는 내용입니다. 업로드하는 내용이고 다음번 그러니까 곧 업로드하는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 블록체인 관련 강좌들은 다 듣고 오셨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실제 동작하는 코드로 증명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각국에 제공하는데 먼저 각국에 제공하기 이전에 테스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스터 한국에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테스트하고 그런 다음에 각국에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한번 특허청을 자동화 반자동 특허청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돌려보고 그죠? 그런 다음에 뭔가 잘 돌아간다 어쩐다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그것을 해외에 이제 파급 전파하는 확산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럼 동작하는 특허청은 누가 만드느냐? 제가 만듭니다. 다음 주에 만들 거예요. 다음 주에 만들어서 코드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동작하는 특허죠. 특허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 재무회계하면서 요 국세나 회계하면서 뜬금없이 회계학과 세무 관련해서 우리 공부를 좀 했었는데 다음 주에는 특허가 무엇인지 특허 제도가 무엇인지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그걸 또 코드로 표현한 걸 다시 볼 것이고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 오픈넷이라고 하는 어떤 특이한 형태의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과정도 다음 주에 또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전자유권이에요. 전자유권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니까 일단 올해만 이달 말까지입니다. 지금 2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백엔드는 거의 완성을 할 겁니다. 엔더 모듈은 대부분 완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코드가 참 예쁘게 잘 나왔어요. 특히 블록체인 기술, SK 퍼블릭 키, 디지털 시그너처, 뭐 디지털 서티피킷도 있죠. 요것들 많이 넣었는데 이거 아주 넣고 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 됐어요. 서티피킷 이런 것들도 했고, 그다음에 뉴머러스 타이니 블록 메커니즘도 실제 동작시켜 보니까 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정에서 요거 제가 올릴게요. 실제 동작하는 메커니즘. 그래서 이달 말까지 백엔드 모듈,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대부분 다 구성을 해서 제시를 할 겁니다. 국세청이든 뭐 소방청이든 경찰청이든 은명동 사무소든 이제 9일 정도 남았죠. 9일 정도면 요거 다 정리를 해서 업로드 할 거예요. 그런 다음 이제 다음 달이죠. 6월 달에는 UI 부분입니다. UI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합니다. UI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피닉스의 라이브 뷰라고 하는 걸로써 구성합니다. 라이브 뷰가 굉장히 깔끔해요. 심플해요. 심플. 심플해서 좋아요. 피닉스. 강제로 이미 다 올려뒀죠. 그래서 6월경에 UI 구성을 하고, 그래서 좀 빠르다면 7월부터 국세청이라든가 특허청이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시스템을 한번 테스트를 좀 했으면 싶어요. 그리고 또 보건의료 인프라도 역시 시스템을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빠르죠. 이미 구성을 했어요. 해서 이것도 백엔드를 구성했으니까 이러한 것들의 UI를 다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대략적인 보건의료 인프라라든가 교육 인프라라든가 국가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인프라들의 백엔드를 오픈엣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펑셔널 프로그래밍, 엘릭스라고 하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죠. 기반으로 해서 구성을 마무리해서 7월부터 시연하는 거죠. 7월부터 시연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일단 표준은행부터 문제 있으면 좋겠어요. 표준은행과 표준화폐인데 요거는 기존의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죠. 있죠. 카카오페이죠. 요걸 글로벌하게 확장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개인, 모든 영업소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BC 카드라고 해야 되나요? 마스터 카드라고 해야 되나? BC나 마스터 카드와 같은 카드. 요 기능입니다. 요걸 요렇게 합친 게, 여기 합친 게 표준은행 표준화폐이고, 그리고 여기 합친 다음에 여기다 트랜잭션 피 수수료를 제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트랜잭션 피. 해외에서 마스터 카드 써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수수료가 비싼지 상상을 초월하는 수수료 논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한 수수료를 제거하는 게 이 표준은행과 표준화폐예요. 이 모듈부터 7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하나씩 다 시연을 하고 필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부터 시연 플러스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테스트. 자, 이렇게 해서 지금 5월 21일 빛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코딩입니다. 정말 빛의 속도로 진행을 했죠. 5월 한 달 동안 이걸 다 했잖아요. 그리고 6월 한 달간에는 UI 구성, UI와 컨텍스트죠. 컨텍스트 모듈 구성하는 것까지 해서 7월부터는 여기 있는 구성되어 있는 모든 것들, 반자동 국세청이든 뭐든 다 각 분야의 팀들이 좀 팀원들, 즉 팀 GPT 멤버들이 붙어서 같이 필드 테스트. 필드 테스트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싶어요. 필드 테스트는 일단 선행 조건이 있죠. 동작하는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동작하는 코드. 제대로 동작하는 코드가 있어야겠죠. 동작하는 코드가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팀이 짜져야 되겠죠. 근데 팀은 우리 팀 주피터 멤버들하고 기존의 업체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면 싶어요. 컨소시엄. 예를 들어서 표준은행, 표준화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 주피터 멤버들과 카카오뱅크나 K뱅크나 이런 혹은 신한은행이나 제일은행 같은 기존 은행들 있잖아요. 기존 은행들하고 서로 팀을 짜서 요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말하면 국세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팀 GPT 멤버와 한국의 국세청 관련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국세청 자체와 같이 팀을 짤 수도 있고, 특허청은 특허청과 컨택을 해서 팀을 구성해서 필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런 팀을 한번 필드 테스트를 하자고 말하기 전에 그런 제안을 특허청이나 국세청에 제안을 하기 전에 완벽하게 나름 완벽하게 동작하는 완벽하게 나름 완벽이라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거나 제대로 동작하는 그런 코드가 먼저 제시되어야 되겠죠. 그죠? 제대로 동작하는 코드를 제시하고 UI도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기관들하고 같이 필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서 올해 말까지 필드 테스트하고 가능하면 내년에는 194개 국가에 우리 전자여권. 전자여권은 뭐예요? 1 플러스 10 상품입니다. 13. 전자여권은 1 플러스 10.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아니라 1 플러스 10이에요. 전자여권 속에 국세청도 들어가 있고 경찰청도 들어가 있고 은행도 들어가 있고 경찰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죠. 그죠? 단순하게 여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이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10을 우리는 이름을 익스텐션이라고 붙였어요. 10. 이걸 익스텐션. 그러니까 전자권 속에 국세청이라고 하는 익스텐션, 표준은행이라고 하는 익스텐션. 그죠? 그리고 뭐 특허청이라든가 시청, 도청, 읍면동 사무소라고 하는 익스텐션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요게 21일 현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고 지난 며칠간 블록체인의 모든 기술, 블록체인의 기존 블록체인의 거의 모든 기술들을 이미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둔 여기다 다 다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전혀 새로운 국세청의 모습과 전혀 새로운 재무회계 인프라와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완전히 새로운 형식이 될 거예요. 이거 뭐 세무회계 공부하고 재무회계가 뭔지 공부하느라고 머리가 아팠는데 이번에는 다시 또 블록체인 기술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지 내일부터 올라가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걸 업데이트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